지금 보시는 거는 씻어놓은 엉겅퀴입니다. 한 시간 만에 캐온 건데요. 많지요? 요즘 엉겅퀴 캐는 시기입니다. 남편하고 경운기 타고 앞에 야산으로 경운 캐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엉겅퀴 캐러 경운기 타고 갑니다. 아침 10시인데요. 반달이 하늘에, 파란 하늘에 떠있네요. 이렇게 맑게 보이는 날은 또 간만인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침 10시에 이렇게 경운기 타고 오늘 11월 26일 아침인데요.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맑고 너무 좋죠. 하늘이 파란 하늘이 잘 보입니다. 아침에 서리가 좀 많이 왔었는데요. 한번 산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지금 경운기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집 앞산인데도 차가 트럭으로 가기가 좀 애매해서 또 걸어가기도 조금 시간도 걸려서 경운기를 끌고 왔는데요. 남편이 경운기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믿고 잘 타고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한번 잠깐 타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된서리가 내렸는데 10시가 넘었는데도 엉달진 곳은 서리가 하나도 안 녹았네요. 하얗게 녹는 것처럼 생겼죠. 동산 나무가 우겨졌었는데요. 봄에 다 벌목을 하고 편백나무로 다 대체해서 심어놨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다시 대체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엉겅퀴를 키기가 쉬워서 엉겅퀴도 잘 자라고, 그래서 한번 산에 남편이 한번 보고 엉겅퀴가 많다 그래서 저를 따라와서 캐가기로 했습니다. 캐는 장면을 보러 가야 되겠네. 곡괭이만 있으면 됩니다. 엉겅퀴 천지네. 몇 년 묵었나봐. 우리 집 개 키우느라 시끄럽다. 개 키우느라고 시끄러워요. 저희 동네 앞산이고 중산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라 엉겅퀴가 잘 컸었나 봐요. 이렇게 크고 죽은 엉겅퀴는 자주 못 보는데 많이 컸고 뿌리도 잔뿌리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지금 된 추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엉겅퀴 캐서 효소 담으면 좋거든요. 여름에는 꽃 따서 꽃하고 줄기까지 해서 효소를 담지만 늦가을이나 겨울 초겨울에는 이렇게 뿌리하고 잎사귀 있을 때 효소를 담으면 약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좋거든요. 추위가 오면 잎사귀가 얼어서 이제 잎을 먹잖아요. 내년 봄에나 이제 새싹 나올 때나 써먹고 뿌리하고 주기까지 다 쓸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캐야 약성이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캐려고 왔습니다. 된 추위가 오기 전에 12월 중순 지나가면 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잎사귀도 다 얼어서 채취하기도 어렵고 캐기도 뿌리밖에 안 되는데 뿌리도 내년 2월이나 돼야 그때 가서 또 캐면 뿌리는 좋거든요. 여름에
꽃하고 줄기는 뿌리 빼고 그게 따로 담기도 하고요. 저는 군데군데 남겨두고 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워낙에 많아서 캐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진짜 많네요. 엉겅퀴 이렇게 많은 거는 또 처음 봅니다. 다른 데서 캐서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신나게 캤습니다.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캤는데요. 이 아산에 햇빛도 잘 들고 양지 바른 곳에 엉겅퀴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음지에서는 잘안 커요.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야지 엉겅퀴가 잘 크거든요. 줄기가 멀리서 봐도 저거 한 뿌리 캔 건데도 저렇게 큽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 이 산에 뭐 누가 뭐 비료를 주겠습니까? 퇴비를 주겠습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나와서 큰 건데 너무너무 좋죠. 실하고 한 뿌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줄기도 굉장히 크죠. 엉겅퀴는 크면은 한 1m 10까지는 큰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한 1m는 안 돼도 가까이는 큰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엉겅퀴 효능으로는 간과 담낭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약초 성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분이 갖고 있대요. 간에 손상시키는 효소가 있는데 그 생성을 방해해서 간을 보호해준대요. 이게 실리마린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엉겅퀴에 많이 들어있어서 엉겅퀴를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엉겅퀴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 E에 10배나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엉겅퀴가 좋은 산 약초라는 걸알수 있죠. 또 엉겅퀴 하면 관절염의 특효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진통 성분이 또 같이 들어있어서 다리 아픈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올해 92살인데 저희랑 같이 사는데요. 엉겅퀴 술을 가끔씩 드셔요. 그래서 그런가 무릎은 아직까지도 많이 아프시다고는 안 하시거든요. 허리는 아프셔도 무릎은 아프시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하셔요. 그래서 확실히 엉겅퀴가 관절염에는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다리 아플 때한 좀씩 마시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효능으로는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에 쌓인 응어리를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혈압을 이제 고혈압 예방에 좋아서 대하증, 냉증의 여자들 효과도 높다고 합니다. 피부에도 피부질환, 특히 아토피, 종기, 피부염, 피부병에는 엉겅퀴가 아주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겅퀴 또 효능이 또 있잖아요. 당뇨병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시켜준다고 하니까요. 엉겅퀴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엉겅퀴는 항상 1년이나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캐다가 말려서 물을 끓여 먹든지 술도 담아서 먹고 다 하거든요. 엉겅퀴는 자연이 준 보약인 것 같습니다. 1시간 캐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캤습니다. 남겨 있는 것도 많지만 저희가 필요한 만큼 캤는데요. 조금 많지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기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 초벌로 흙물을 뿌리에 담겨 있는
흙물을 쭉 빼줘야 됩니다. 흙하고 다른 잡초 뿌리랑 섞여 있어서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요. 엉겁게 씻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과도로 한번 잘라보는데 워낙에 뿌리 부분이 단단하거든요. 이 엉겁기는 가위도 잔뿌리는 잘라줘도 줄기하고 뿌리 사이에 연결된 부분은 워낙에 단단해서 잘 잘라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가위 날이 아예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뭐 칼하고 칼도막 갖고 와서 다시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겉에 누룽잎 따주고 설탕에 버무리기 좋게 잘라줘서 씻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뿌리 쪽에 흙이랑 잔 돌멩이 같은 것도 깨어있는 거 있어서 조각조각 내서 씻어줘야 좀 깔끔히 씻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흙이랑 돌이 들어갈 수 있어서 뭉치로 하면 조금 잘 안 씻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줄기하고 뿌리 사이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라색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보라색이나 빨간색 쪽에 들어가 있는 게 블루베리도 그렇고 눈을 좋게 해주잖아요. 눈하고 간은 연결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지는 건가 봅니다. 엉겅퀴를 먹으면 자르다 보면 줄기 부분에 뿌리하고 줄기 사이에 보라색으로 색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뿌리하고 줄기 사이에 이게 엉겅퀴에 성분을 좋아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엉겅퀴가 좀 오래된 건지 줄기가 뿌리 줄기가 많이 나와 있고 굵고 그랬어요. 연수가 좀 오래된 엉겅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엉겅퀴를 아주 잘 캤죠. 엉겅퀴는 캐는 건 쉬운데 이게 씻는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참 뿌리 부분에 돌이랑 흙이 많이 깨있기 때문에 잡초 그 뿌리도 깨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손이 가야 되거든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잘 씻어서 건져놓은 상태이고요. 물이 빠지는 동안 효소 담을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놓고 설탕도 준비해놓고 이제 담을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버무릴 그릇도 그래서 이렇게 좀씩 나눠서 한 대야씩 해서 잔지에 넣으려고 합니다. 워낙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서 큰 잔지 준비해서 거기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겨울도 되고 파리도 없고 초파리도 이제 들 나오니까 바깥에 단지에다 해서 놔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장독대에 있는 단지에다 담기로 했습니다. 1대1로 버무려서 설탕이 엉겅퀴에 많이 녹아지도록 제법 주물러주고 담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줄기 뿌리가 딱딱한 거라 그냥 바로 설탕을 넣으면 설탕 녹는 과정도 한참 걸리고 침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손으로 설탕하고 엉겅퀴하고 많이 깊게 거의 한 10분 정도 주물거려서 단지에 넣거든요. 그래야 조금 빨리 물이 나와서 효소가 좀 되는데 좀 진행이 좀 빨리 될 수가 있죠.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단지 속에다.
단지 입구가 커서 그래도 담기가 아주 좋네요. 네 채반인데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요. 나눠서 조금씩 하니까 설탕 넣고 버무리기도 좋고 해서 이번 나눠서 이거 넣었습니다. 다 넣고 설탕 1kg 정도는 남겨놨다가 이제 1대1로 해서 했는데요. 양이 한 10kg 나왔거든요. 그래서 9kg는 버무릴 때 넣고 1kg는 다 이거 한 다음에 위에 설탕으로 끼얹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는 많이 캔 것 같은데 다 다듬고 해서 그런가 10kg가 나왔어요. 그래서 설탕도 10kg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단지가 워낙 큰 거라 여유 있게 위에가 공간이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망 씌우고 뚜껑만 잘 덮어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숙성시켜서 1년 후에 건져서 엉겅퀴 효소로 저희는 이제 고추장 어제 고추장 담았거든요. 엉겅퀴 효소를 넣은 고추장이고요. 생수 타서 마시면 시원한 음료수가 됩니다. 이상으로 효소를 잘 담았고요. 주위에 엉겅퀴가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